예뻐라. 근데 얘들은 진짜 실제로 봐야 되네요. 그래서 이게 네.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이 잘하더라고요. 산호의 저 하늘하늘 거림이 안 담기는 것 같아요. 그죠? 어우, 귀여워. 오늘 영상은 1일 알바로 수조를 한번 청소를 해보시려고 오신 분인데, 한번 인사 간단히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1일 알바생 경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린다. 저희 지금 수조 보시면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너무 영롱하고 아름답긴 한데, 저기 뒤쪽에 보이니까 청소를 조금 해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 방보다는 깨끗한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또 친구들은 더 쾌적한 공간에 살아야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수조 주인분께서 이 전면 부분은 청소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 보이는데 옆쪽이나 뒤쪽 네. 보시면은 좀 이끼가 많이 껴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와가지고 한 일주일 간격으로 와서 청소를 해드리는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청소를 하고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청소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려주시면 열심히 한번 청소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경아 씨, 오늘 이 수조에 이제 이끼를 닦을 건데, 네. 평소에 다른 수조들 보신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수조들은 보통 어떻게 어항을 닦으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본 거는 엄청나게 큰 소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닦는 장면들 본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들어갈 수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죠. 청소하죠? 이게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하면 힘들고, 손도 네. 다 젖고, 그리고 팔이 짧으신 분들은 사실 끝까지 손을 넣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게 네. 자석 닦기라는 건데, 자석 힘으로 이렇게 딱 붙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저 학창시절에 그 칠판 닦는 그 친구랑 비슷해 보이게 생겼거든요? 네. 한번 닦아볼게요. 우와! 마동석 씨랑 비슷하셔야 그죠. 될것 같아요. 오! 우와! 아, 이렇게 해서 이끼를 닦는 거군요. 그렇죠. 우와! 저쪽에 칼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어항과 이렇게 밀착이 되게 해서 앞뒤로 밀어주시면 그쪽 부분에 이끼가 다 떨어지거든요. 전면 부분은 여기 네. 어항 주인분께서 이끼를 다 밀어놔 주셨고, 옆면 쪽을 한번 밀 건데, 그게 이제 자석이니까 옆면으로 한번 이동해 볼 건데, 네. 자, 옆면으로 여러분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면을 잠깐만요. 일단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친구를 한번 옆으로 한번 그죠? 옮겨보겠습니다. 자, 매직쇼예요. 하나, 둘, 셋. 오! 보셨죠? 그죠? 보셨죠? 오! 너무 신기하다. 자석이니까 이제 너무 쉽게 옆으로 이동이 돼가지고, 오! 그 상태로 한번 앞뒤로 한번 밀어보시겠어요? 네. 오! 아, 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옆에 지금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어머, 어머. 아, 이렇게 청소하는 거구나. 어항이 너무 깨끗하게 닦이고 있어요. 진짜요? 친구들아. 오! 우와. 그리고 그게 이끼다 보니까 지금 네. 보시면은 옆에 물고기들이 와서 이끼를 먹죠. 저한테 다 굴고 있어요. 저한테 인기 그렇죠. 많은 그런 느낌? 우와. 네, 이끼를 미시면서 물고기들한테 이제 먹이도 주시는. 아, 거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군요. 그렇죠. 우와. 여기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친구는 몇 살일까요? 최소 자연에서 살았던 것까지 하면은 10살 이상 정도를 10살 더 보면 이상이요? 되죠. 거의 뭐 저랑 비슷한 나 또래네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굴곡진 곳을 어떻게 청소하면 좀 그 좋을까요?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따로 한번 보여드릴 팁을 건데, 알려줄 네, 거예요? 일단은 보이는 부분만 한번 네.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오!
가로도 되고 세로도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아하. 아주 깨끗하게 잘 밀고 계시네요. 우와, 이렇게 하고 또 가지마! 가지마! 그렇게 되면은 네. 방금 제가 그 자석 닦이를 옆으로 옮겼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똑같이 지금 그걸 살짝 떼셔가지고 네. 반대쪽 면에서 이렇게 딱 대시면 걔가 착 붙을 거예요. 그걸 180도 돌리세요. 돌려서? 돌려서 하면은 너, 착 어머! 이거군요. 오호. 그리고 아. 또 똑같이 옆으로 또 이동하시면 돼요. 저 이거 고장나서 오늘 알바비도 알바비보다 더 큰 돈 쓰는 거 아닌가 했어. 이렇게 하고 옆으로 찰싹 이동. 이렇게 하고 저기 뒤쪽까지 제가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이제 그 정도 한번 닦는 걸로 하고 네. 이쪽 면을 다 닦아주셨는데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제 어... 이제 겨우 한 면 밀었는데 알바비를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또 이끼를 열심히 먹어주니까 너무 귀여워서 더 닦고 싶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쪽 면 미셨고 보시면은 옆면이랑 이제 뒷면도 또 미실 건데 네. 한번 이어서 똑같이 한번 밀어볼게요. 오. 여기서 저기까지는 어떻게 이동하나요? 이동 저쪽으로 사실 이동하려면은 걔를 네. 떼서 옮겨줘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좀 불편하니까 네. 그래서 자석 닦이를 여러 개 사 놓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구간별로 이 위치에 이제 맞게 한 개씩 다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석 닦이를 플렉스하면 수고를 덜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한 개만 사다 놓으시면은 네. 옮기시면서 이제 손을 넣으셔서 이제 소금물을 손에 묻히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뒤부터 닦아볼까요? 옆부터 닦아볼까요? 어디부터 닦아볼까요? 옆면을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해볼게요. 네. 네, 이제 뒤쪽으로 이동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쪽에 자석 닦이가 이제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뒷면도 이제 똑같이 한번 밀어보실 건데 네. 한번 밀어보시겠어요? 그렇죠. 뒷면까지도 깨끗해야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오 여러분 저 한번 해봤다고 이제 좀 더 능숙한 거 보이시나요? 이끼가 엄청 잘 떨어지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깨끗해지는 거 보는 그런 약간의 쾌감도 그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소하는 쾌감이 오 네, 이게 보통 이제 처음 이런 걸 해보시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실 때 처음 해보시는 분들 이걸 다 손에다 넣고 이제 안에다 뭐 수세미 같은 걸 넣고 이렇게 닦는 줄 아시는데 맞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좀 기술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좀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이끼도 좀 스마트하게 닦을 수 있게 아하 도구 때문에 제가 좀 더 스마트해진 그런 느낌인 그렇죠. 것 같은데 아니 이 정도로 이끼가 쌓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평균 일주일 정도면 이 정도는 쌓여요 와. 가끔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수조를 보시면은 네. 깨끗한 수조들 많이 보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깨끗한 수조를 항상 올리기 전에 이런 식으로 청소를 싹 해놓고 영상을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 마치 인스타그램에 우리 집을 예쁘게 자랑하려면 청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수도 똑같은 생각이군요. 힘들진 않으시죠? 어, 네, 한 번 또 해보니까 약간 조금 요령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저만 드는 건가요? 사실 그 자석 닦이가 네. 조금 작은 사이즈여서 어, 맞아요.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편한 사이즈예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우와, 여러분, 짠! 진짜 깨끗해졌죠? 그렇죠. 네, 후면부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진짜요? 오호. 얘들아, 언니 누나가 밥 줄게, 얼른 와. 오늘 너무 포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희는 왜 살이 안 쪘어? 부러운 친구들. 깨끗해지고 있나요? 네, 깨끗해지고. 네, 경화 씨, 지금까지는 자석 닦기로 좀 편하게 닦으셨는데, 맞아요. 사실 지금 거기 있는 가운데 면 같은 경우는 자석 닦기가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지만 손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한번 이렇게 밀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본격 입스타일! 자, 팔만 한번 들어가서 좀 닦아볼게요. 닦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닦이고 있나요? 이끼가 지금 둥둥 떠다니는 게 오. 보이고 있거든요. 좀 잘 닦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그냥 최대한 힘을 주셔서 네. 빡빡 닦아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빡! 어때요? 잘 닦이고 있어요? 엄청 잘 닦이고 오.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알바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제 경화 씨, 거기가 이제 마지막 면이에요. 네. 그쪽에 보시면 또 자석 닦기가 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또 닦아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아, 방금 것도 했는데 자석은 이제 당연히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렇죠? 한번 닦아 볼게요. 당연히 잘할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걔는 좀 커가지고 네. 힘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우와. 물고기들이 엄청 모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저는 양손 스킬을 쓰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자석 닦기 진짜 진짜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 같아요. 그렇죠. 이것만 할 때 몰랐는데 네. 앞서 다른 도구를 이용하고 이거 하니까 그래도 이게 있어 진짜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 그거 없었으면은 다 네. 손으로 넣어서 밀어줘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죠. 우와. 여러분 저 이제 청소 완료를 다 했습니다. 앞도 뒤도 옆도 잘 닦은 것 같죠? 완전 빛나요. 반짝반짝. 청소를 다 하셨는데 네. 지금 청소하신 건 이제 유리면 쪽 청소 다 하신 거고 네.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또 남았어요? 청소 네. 다 한 줄 알았는데 어디죠? 지금 어항 보시면은 네. 지저분한 데가 또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잠시 후에 한번 해볼게요 했던 이 곡선면. 그렇죠. 여기군요. 지금 한번 의자 위에 올라가서 네.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한번 떼볼게요. 잡고 바로 잡고 바로. 오! 그렇죠. 자, 하나 성공. 자, 뒤쪽에 하나 더 있네요. 하나. 하나, 둘, 셋! 아! 두 개! 잘했습니다. 성공!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옆으로도 가야겠죠? 여러분, 같이 따라오세요. 자, 이쪽도. 하나, 둘, 셋! 역시. 와, 잘 떼시네요. 하니까 또 요령이 생겨가지고. 자, 하나, 둘, 셋! 야하!
자, 이렇게 양쪽에 다 떼봤습니다. 뗀 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얘로 또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걸 이제 청소를 제가 간단히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이끼를 청소하면서 저 모터 주변 부분을 청소를 사실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보시면은 저 이쪽에 지금 저거 도구 보이세요?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어, 네. 네, 저거를 한번 잡아가지고. 이동. 저거를 가져다가 이제 집 벽면에 이끼가 네. 좀 덜 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쓱싹쓱싹 한번 해보시겠어요? 대충 그 마지막 골프 마지막 넣을 채. 그쵸. 그 채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자, 한번 쓱싹싹. 쓱싹, 쓱싹. 오! 잘 밀리죠? 오, 잘 밀려요, 잘 밀려요. 여러분, 역시 도구의 중요성. 그렇죠. 자, 그리고 안쪽도 쓱싹, 쓱싹. 오! 그리고 양쪽이니까 반대쪽도 똑같이. 다시 이동. 쓱싹. 어, 뭐 이제도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래서 도구가 중요하다고 하는 네. 게 그거를 손으로 또 넣으셨으면 손 또 다 젖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편하게 이제 다 미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 수류 모터를 네. 이제 닦을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수류 모터랑 다르게 저희 분리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스페어를 저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통안에다 넣어놓고 네. 새로 이제 깨끗한 부품을 가져와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체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새로 부착할 친구를 제가 들고 와봤는데요. 부착이 어렵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자석에 찰싹 붙는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오! 우와. 네. 두 번째 것도 부착을 해볼게요. 뿅차. 짠! 너무 쉽게 붙죠? 네, 쉽게 부착이 완료가 되었고, 또 반대편도 제가 부착하러 가볼게요. 자. 오, 역시. 짠! 역시 두 번째 할 때는 항상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경아씨, 이끼 청소가 이제 끝났는데 네. 여기에서 사실 끝나면 조금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해수어항이라는 게 이 네.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숨겨진 게 사실 더 있어요. 또 이래할 게 있나요? 어떤 거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이제 장치들이 좀 숨겨져 있는데 여기요? 한번, 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우와! 이게 뭐예요? 지금 보시는 게 네. 선풀하는 공간이에요. 오. 이게 선풀가 그냥 직역하면 사실 쓰레기장 약간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래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게 스키머라고 해서 네. 이제 단백질 분리기예요. 거기에 이제 모이는 게 물고기 똥 같은 게 이제 모이는데 네, 네. 그거를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네, 빠졌어요. 그렇게 꺼내셔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네. 세척을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세척을 하고 이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척하고 올게요, 여러분. 네, 경아 씨가 스키머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가져와 주셨고요. 네. 이제 스키머를 한번 작동을 시킬 건데 그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안 올라오잖아요. 네. 이제 작동을 시키면은 짠. 오. 지금 거품이 쑥쑥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약간 느낌은 맥주 느낌. 오,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 여기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나 봐요. 그렇죠. 저기에 어항 물고기들이 싼 네. 똥들이 오. 전부 다 모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정화를 하고 나서 거기 쌓인 걸 어쨌든 제거를 꾸준하게 해주셔야지 네. 가능, 그러니까 유지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청소도 했겠다, 여기도 청소했겠다. 저 이제 진짜 퇴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어떤 게 남아있죠? 그래서 그것만 네.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파이팅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진짜 최종으로 어항청소를 다 한번 끝내봤는데요. 오늘 제가 하는 1일 알바일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래요. 어떤 게 더 있어요? 지금 하신 거는 어항 외관 청소.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보통 보는 외관 부분만 하신 거고, 이제 바닷물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미량 온소랑 그런 거를 또 측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오.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보면 과학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측정하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랑 간단한 과학 시간 한번 떠나보실까요?